저희가 지금 이제 노래가 네. 저도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파티 들어가면 저는 좋아하는데 네. 요즘 이제 5인 이상 집합 금지라서 그렇죠, 이제 하우스 그렇죠. 파티도 이제 4명이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네. 동해 씨, 은혁 씨가 만약에 하우스 파티를 한다. 네. 슈즈 멤버 중에 딱 2명만 더 부를 수 있다. 네. 먼저 은혁. 아. 아. 여기에 이제 더 2명. 네. 동해, 은혁 2명. 일단 시원이가 와야 될 것 같아요. 시원. 네. 그리고요? 그리고 저는 신동형. 오. 아. 시원 신동. 시원 신동. 네. 더 이상은 안 된다. 왜냐면 일단 그 시원이는 일단 약간 요 자금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줘야 되고 이 파티에 네, 여러 가지 좀 성황하게 하려면. 어. 네. 네. 그러니까 사실 파티를 주최하는 분의 그런 네네네네. 느낌. 약간 위대한 개츠비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신동 씨는요? 신동 형이 이제 좀 맛집을 많이 알아요. 네. 그 정보력이 좀 필요합니다. 음식 쫙 세팅해야 되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시원 씨와 신동 씨, 네. 동해 씨는요? 저도 딱 처음으로 생각이 났던 거는 네. 어떤 사람은 이제 시원. 시원 씨는 다 들어가네. 예. 묵직하게 좀 가져올 것 같고. 네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전 희철. 아, 희철. 이렇게 해서 파이팅 있게. 시원 씨와 네. 희철 씨 이렇게 두 분을 데리고 간다. 네. 네네네. 좋습니다. 예. 규현 씨는 약간 좀 발라드 부르면서 입장을 하나요? 왜 하우스 파티? 규현이는 예, 예. 사실 이게 파티에 어울린다기보다는 그냥 혼자 그냥 그 술을 좀 좋아하는 친구라서 이게 조용히 술 마시는 걸 좋아하는구나. 뭔가 이게 파티랑은 좀 어울리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신동 형 집에서 저번에 저희 세 명이서 맞아요. 같이 밥을 먹었는데 신동 형이 텐션이 전 높을 줄 알았거든요. 네. 아니, 은근히 차분하더라고요. 은근히 또 차분해요. 네. 네. 맞아요. 희철 씨는 특별히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동해 씨. 그러니까 희철 형이랑은 진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물론 다른 멤버들과도 네. 그 수고생을 했지만. 항상 그 하이 텐션이 좀 있어요. 뭐 방에서 게임을 할 때든, 맞아. 아니면 밥을 먹을 때든, 네. 아니면 뭐 밖에서 TV를 볼 때든 항상 그 하이 텐션이 있어가지고 그 텐션 때문에 좀 뭐 좀 재밌지 않을까. 하우스 파티가 축축 처지지 않고 네. 희철 때문에 업될 것이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멤버를 전혀 뽑지 않고 시원 신동 그리고 시원 희철을 뽑았습니다. 네. DJ로는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가도 되죠. 네네네. 예, 초대만 해주시면 언제든. 아무 와주시면 너무 하우스 파티 재밌죠. 네. 이 노래를 이제 만나볼 텐데요, 여러분. 네. 10집 앨범입니다. 그렇죠. 네. 열 번째 앨범이고 네. 어떤 포인트를 우리가 딱 느끼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포인트. 네네. 이게 그 노래가. 제가 디스코 팝 장르로 이렇게 쭉쭉 가다가 네. 디스코 팝 장르 또 좋아하시잖아요. 기가 막히죠. 굉장히 약간 좀 업템포로 쭉쭉 달리다가 네. 중간에 트랩 힙합으로 한번 바뀌어요. 패턴이 네. 바뀌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트랩 힙합 나오는 부분을 또 이렇게 포인트로 딱 들어주시면 네. 좋지 않을까. 저 힙합 네. 좀 쳐도 되겠습니까? 네. 너무 좋죠.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슈퍼주니어의 하우스 파티 만나보시죠. 씨는 대성공. 네네네. 자, 이제 동해 씨가 남았는데. 네네네. 자신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뭐 제가 자신 있다고 성공한 건 아니지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번호가 잘 걸렸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딱 한번 받아서 멋지게 네. 한번 이번 노래 딱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네. 전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자, 동해 씨 도전입니다. 어떤 분이 전화를 받을지. 동해 씨 쪽.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슈퍼주니어 동해입니다. 네, 누구요? 슈퍼주니어 동해요. 동해. 동해요? 네, 동해야? 네. 아는 분인가? 제 동생인가요? 제 동생이에요. 혹시 시간 되세요? 네. 혹시 시간 되시면 네. 저한테 네. 그 슈퍼주니어 네. 노래 한 곡 불러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네! 한 곡 주십시오! 자, 과연? 액션! 우리가 만나게 된 날을 축복하는 이 밤은 하늘엔 몇 달이 펴 있고 별들은 미소지죠 그대의 미소가 지워지지 끝이에요? 성공입니다! 성공! 야, 이거는 찐이에요. 찐 찐 엘프예요. 찐 엘프.
빌리브 아닌가 빌리브. 어 어떻게 아세요? 저 일집 일집 앨범에 와, 팬들을 대박. 위한 노래. 맞아요. 와. 네 혹시 어디 사는 누구신지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야 빌리브. 저는 인천에 사는 김한울이요. 한울 씨. 한울 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2이요. 아, 3학년 2반. 아, 목소리 되게 애떼셨는데 목소리가. 저도 고등학생일 줄 알았어요. 네 살 정도 돼 보였는데. 예예. 예. 그 한우 씨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아, 저 방금 퇴근해서 집에 와서. 아이고. 혹시나 아 전화 올까 봐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하셨어. 운명이야 운명. 야. 네. 혹시 실례지만. 네. 슈퍼주니어의 팬이신가요? 공식 완전 질문. 팬이에요. 공식 질문. 완전? 완전 팬이에요. F? 완전 팬. 네, 엘프가 저 은영 오빠 제일 좋아해요. 네, 진짜. 뭐라고? 은영 오빠 제일 좋아해요. 아, 진짜요? 와. 아, 저 그럼 저의 매력 세 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 빨리빨리 얘기해서 똑딱. 잘생겼고 춤을 잘 추고 매력이 넘치고. 네. 아, 제 남자친구보다 더 좋아요. 어머나. 예예. 예. 아, 지금 현재 남자친구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남자친구보다 너무너무 좋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쭉 분문파 들어주신 거예요? 네. 와. 아이고, 고맙습니다. 퇴근하면서도 이 소중한 시간 또. 맞습니다. 우리 슈퍼주니어 나온다고 해서 이 앨범이 그러면 본인에게는 또 다른 또 의미일 것 같아요, 한울 씨. 네네. 어떤 의미인가요? 이 열 번째 앨범? 일단 작년부터 너무 오래 기다렸고 맞아요 맞아요. 네. 아 그리고 아예 오빠들이 죄송할 건 아니고요. 그리고 아, 네. 그 완전체로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너무 행복하고요. 저 지금 너무 떨려서 말을 못 하겠어요. 아 너무 너무 잘하고 있는데요. 네, 너무 잘하네요. 네. 어우 내가 감격스럽네요. 네. 오, 지금도 약간 울컥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행시 안 가나요? 이행시 가야죠. 예, 네. 예. 지금 어디 살고 계시다고요? 인천. 인천이요. 인천 살고 있다고요? 네. 좋습니다. 한울 이행시 본인 이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울 어렵네. 네. 자, 갑니다. 한. 실패. 네, 역시 그 엘프분들이 네. 이행시 좀 약하네요. 약하네요. 예. 네. 아니 그러면 선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기본 선물 예. 은혁이를 너무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예. 은혁이가 한울로 이행시. 그 좋다. 우리 팬을 위해서 좋은 선물. 뭐라요? 네. 잘 안 들려요. 아 제가 대신해서 이행시를 해드리고 아 네 선물을 드릴게요. 성공을 하면 아, 자 네. 한울 갑니다. 한 한번 제가 이행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울고 그러지 마요. 성공. 아 예. 일단은 선물 드리고 따로 지금 이제 은혁 씨가 이행시 해주셨으니까 탄산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요거 먹고 조금 예 더 좀 파이팅 하시라고 예 탄산수 선물 드릴게요. 그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한울 씨. 와, 진짜 웃긴다. 앞으로도 슈퍼주니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빠들 사랑해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